안녕하세요. 소담함 야생아입니다. 애플은 구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튤립, 원종 튤립, 또 크로커스 종류도 다양하게 정말 튤립 이렇게 많은 건 또 처음 봤어요. 지난주보다 또 종류가 또 다른 것들이 또 들어왔네요. 그래서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또 볼까요? 요런 구근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요 씨앗 심는 장소는 경기도 양주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11월 한 중순 이후에 작년에는 거의 11월 20일 정도에 심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거 심고 난 다음에 또 날씨가 추워져서 눈이 내렸어요. 눈이 꽤 많이 왔거든요, 그때. 근데 심고 나서 그 눈이 와서 혹시라도 이게 상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안 깨어날까봐. 그래서 얘네들이 싹이 안 나올까봐 막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반신반의?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얼었나? 하고 이렇게 살짝 파봤더니 얼지는 않고 싹이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11월 중순경에 심는답니다. 재작년에는 튤립 한 종류만 심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는 좀 종류를 여러 가지 심어가지고 꽃을 예쁘게 봤는데 심을 때 저는 그 살균제 있죠. 그거에다가 잠깐 한 시간 정도 30-40분? 거의 한 시간 동안 담갔나봐요. 담가놨다가 심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그거 없이 잘 꽃이 피어갖고 꽃을 예쁘게 봤답니다. 고님들도 지금 저번에 제가 튤립 영상 올려드렸는데 언제쯤 심냐, 어떻게 심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북부라서 중부 북부 쪽이에요. 북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럼에도 11월 중순 이후에 심었어도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또 수선화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9번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수선화도 꽃 필 때 이렇게 심으면, 가격도 좀 비싸고, 꽃도 다양하게 못 보잖아요. 그 튤립 종류들도 마찬가지로, 꽃 필 때쯤이면 없는 꽃들이 많고 흔한 것들은 그래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꽃들은 구근 아니면 꽃을 쉽게 볼 수 없답니다. 그래서 예쁜 꽃을 보시려면 구근을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수선화도 역시 구근으로 있을 때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또 특이한 꽃들을 보려면 이렇게 구근으로 나와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의 꽃을 보는 양 예쁜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구근이 있을 때 구근으로 이렇게 보시면 비싼 것 같지만 이게 꽃을 피웠을 때보다 구근으로 준비하는 해 놓으시는 게 가성비도 좋고 꽃도 다양한 꽃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근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해서 구근을 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닌 수선화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1번입니다. 1번 고블렛이라고 하는 수선화인데요. 요게 1번입니다. 1번 꽃이 이렇게 흰색의 가운데 또 다른 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이 아주 예쁘게 피고 있네요. 요거는 네 알에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렇게 1번 부분이 이렇게 커요. 요거는 완전히 이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완전히 득템이네요. 아주 네 알에 7,000원인데 요런 거 담으시면 이렇게 아가가 붙어 있잖아요. 아가가 있으면 요건 완전히 두 개짜리예요. 그죠? 요런 거 그러니까 지금 구근으로 있을 때 주문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또 가을에 심을 곳 없으신 분들은 그냥 봄에 또 이렇게 심으셔도 화분에다가 심어서도 이렇게 예쁘게 보시고 어떤 분은 요거를 또 수경제비로 병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니까 또 그 자체로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나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1번입니다. 1번 네알의 가격은 7,000원입니다. 요거는 2번입니다. 2번. 아, 노란색인데요. 그리고 가운데 요것도 꽃 하나가 또 있어요. 이렇게 꽃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2번이에요. 2번. 그거는 이렇게 생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2번 골든 마운틴. 골든 마운틴 네알의 가격은 7,000원. 이건 2번입니다. 이것도 구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근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이렇게 네알 심어 놓으면 꽃을 엄청 풍성해 보일 것 같아요. 요거는 2번입니다. 요거는 3번입니다. 3번. 아유,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겹이에요, 겹. 노란색, 흰색에 노란색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완전 겹으로 되어 있는데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거는 3번 화이트 라이온. 이것도 구근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구근이 이렇게 생겼는데 4개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거는 3번이에요. 어머 세상에, 수선화가 이렇게, 어쩜 이런 수선화가 있대요? 아주 그냥 무슨 수선화 같지 않고 이거는 뭐랄까 장미 같은 느낌? 요거는 4번인데 이름이 아이스킹이에요. 아이스킹. 꽃이 정말 예쁘게 생겼죠? 이런 거 꽃으로 꽃 필 때는 이런 거 잘 안 보이거든요. 아주 귀한 수선화예요. 요것도 네알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거는 4번이에요. 이렇게 구근이 쌍둥이로 있는 구근들이 그래도 꽤 보이는데요. 이렇게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은 하기는 이거 그냥 담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담으시는 거니까 어떤 건 두 개짜리가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세 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띄면은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대로 이게 그냥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 담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냥 뭐 골라서 담는 게 아니라 그냥 손에 쥐어지는 대로 담는 거니까요. 이런 거 있을 때 얼른 주문하세요. 빨리 주문하시면 아무래도 그런 걸 먼저 담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요거는 4번 4개의 이게 지금 하나예요. 이렇게 요게 하나 또 이렇게 두 개짜리 4개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진짜 가격 굉장히 착하죠. 요거는 아이고 무거워. 요거는 5번입니다. 5번. 제가 이거 들고 있어서 요거는 파리지앵이라는 건데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무거워서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파리지앵 요것도 가격이 4개에 9,000원입니다. 요것도 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하나짜리? 두 개짜리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4개의 가격은 9,000원입니다. 5번이에요. 요거는 6번입니다. 더블 뷰티 6번. 아우 정말 예쁘게 생겼다. 이거 완전 장미 같아요. 무슨 수선화가 완전히 장미처럼 생겼죠. 아우 진짜 색깔도 굉장히 진하고 완전히 황금색이네요. 황금색. 우와 꽃 진짜 예쁘죠? 요거는 6번입니다. 이렇게 6번 구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근들이 다 커요. 수선화 구근들이 굉장히 크네요. 6번 더블 뷰티 4개의 가격은 9,000원입니다. 꽃이 진짜 예쁘네요. 다시 한번 꽃을 볼까요? 이거는 6번 더블 뷰티입니다. 요거는 7번입니다. 7번 러브데이. 아까는 노란 바탕에 아니 하얀 바탕에 노란색이었는데 얘는 노란 바탕에 오렌지색이네요. 색감 너무 예쁘죠? 꽃도 예쁜 7번 러브데이는 요것도 4개의 가격은 9,000원입니다. 요것도 구근이 이렇게 크게 생겼어요. 이런 게 4개의 가격은 9,000원입니다. 가격 굉장히 착하죠? 요거는 8번입니다. 아, 8번이랑 7번이랑 색깔이 비슷한데요. 꽃 모양은 완전히 달라요. 요거는 8번은 동글동글하고 7번은 이렇게 꽃이 생겼어요. 달라요. 요거는 8번입니다. 8번. 8번도 구근이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8번입니다. 8번도 네알의 가격은 9,000원입니다. 요렇게 구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8번 컬러런.
컬러런 8번 내 아래 9,000원입니다. 요거는 9번입니다. 트윈 플라워. 아우, 꽃이 진짜 예쁘네요. 트윈 플라워. 닮은 듯 하지만 완전히 꽃들이 달라요. 요거는 9번. 마지막 9번인데요. 요거는 9분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9번은 내 아래 11,000원입니다. 수선화 9번 트윈 플라워 4개의 내 아래 가격은 11,000원입니다. 요거는 9번입니다. 9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튤립이 새로 들어왔어요. 지난번에는 30번까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새로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41번까지 새로 또 들어왔습니다. 또 튤립 새로 들어온 튤립이 어떤 건지 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새로 들어온 31번 튤립 라노미라는 튤립이에요. 이렇게 핑크핑크한데요. 지금 요거 이제 새로 들어온, 지난번엔 30번까지 했고 이제 오늘 31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31번이랍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분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다섯 알에 가격은 10,000원입니다. 31번 가격은 다섯 알에 10,000원입니다. 요거는 32번 아이스크림이에요. 튤립 아이스크림인데요. 지난번에 아이스크림은 노란색이지만 요거는 흰색하고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32번 튤립 아이스크림 요거는 가격이 다섯 알에 9,000원입니다. 요거 32번이에요. 구분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32번 아이스크림입니다. 요거는 33번. 아우, 너무 핑크색이 진짜 환상적이게 진짜 예쁘네. 색깔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마리지. 요거는 33번 마리지라는 튤립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33번 마리지 다섯 알에 가격은 7,000원입니다. 요거는 34번 W 분홍색 W 튤립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34번 그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34번입니다. 다섯 알에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거는 35번 말론 튤립 35번 가격은 다섯 알에 6,000원입니다. 요거는 35번입니다. 그분 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36번 몬디알이라는 튤립입니다. 몬디알 튤립 가격은 다섯 알에 6,000원이고요. 36번입니다. 그분은 다 이렇게 똑같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36번 몬디알입니다. 요거는 37번 시크릿 프린세스 튤립 꽃이 이렇게 생겼고요. 가격은 다섯 알에 7,000원입니다. 요거는 37번이고요. 그분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37번 시크릿 프린세스 다섯 알에 7,000원입니다. 요거는 38번 꽃이 이렇게 생겼고요. 일데프랑스라는 튤립입니다. 가격은 다섯 알에 5,000원입니다. 요거는 38번입니다. 어머나, 완전히 진한 보라색. 완전히 검정색이래요. 검정색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콘티넨탈. 39번 콘티넨탈 튤립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다섯 알에 5,000원. 요거는 콘티넨탈 39번입니다. 굉장히 검정 튤립 참 매력 있습니다. 39번 가격도 굉장히 착하죠. 다섯 알에 5,000원입니다. 39번입니다. 요거는 40번입니다. 40번 퍼스트 클래스 연분홍 색깔 꽃이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가격은 다섯 알에 5,000원입니다. 요거는 40번입니다. 40번 튤립 퍼스트 클래스 다섯 알에 가격은 5,000원. 40번입니다. 마지막 41번 해피피트. 어머, 꽃 색깔 보세요. 꽃이 진짜 예쁘게 생겼죠. 어머,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어요. 진짜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41번 해피피트
다사할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41번입니다. 지금까지 41번까지 새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41번까지 영상에 담아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판매하기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근데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요 9분. 왜냐면 지금 9분 있을 때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남들이 없는 꽃이 나만의 꽃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구입하시는 분들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9분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을 때 이거 이렇게 금방 이제 판매되다 보면 없는 것도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할 때 얼른 주문하셔서 이 예쁜 꽃을 심으시고 예쁜 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중북부 쪽에 속해 있는데요. 11월 중순 이후에 심었거든요. 중순에 심으시면 돼요. 그때 심으시면 내년 봄에 보기 힘든 꽃을 예쁘게 보실 수 있답니다. 나만의 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9분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얼른 주문하세요. 그리고 택배 주문은 3만원 이상 되셔야 돼요. 3만원 이상이 돼야 택배 주문이 가능하고요. 또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모든 택배비용 만프쩌크를 떠나서 무조건 4,000원 택배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꼭 전화가 아닌 문자로 주문해 주세요. 제가 여기 문자로 남겨드렸죠? 꼭 문자로 주문하시면 사장님은 확인하시고 응답해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예프룬에서 튤립이랑 수선화 구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